안자지? 응 엄마. 여기 연우를 닮은 초원이란 여인은 그저 감사합니다. 초원의 엄마는 꽃단장을 한 딸의 모습이 어색하기만 하고. 왜? 남자 생겼냐?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그렇게 초원은 거제도에 있는 힙한 카페 맛있게 드세요. 의 알바생을 보러 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요. 그런데 카페 사장을 바라보는 초원의 옆으로 박성웅스러운 남자가 등장합니다. 살려는 드릴게. 이 남자 이기동은 대놓고 사진을 찍기 시작하고 마침 그 모습을 훈남 카페 사장이 목격. 결국 이 상황을 참지 못한 사장은 너 어떡해. 초원에게 가지 않고 참교육을 하러 갑니다. 실례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뭐 하신 거세요? 왜요? 저기 여자분을 몰래 촬영하신 것 같아서요. 어허! 아, 이 사람이 지금 무슨! 기동은 돼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찍긴 뭘 찍었다 그래! 손님한테 이래도 되는 거야? 어! 장사 그만하고 싶어. 기동의 경고가 있던 그날 밤 카페 근처에 주차된 스포츠카 속에 시체가 발견되고 이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는 강아지 한 마리. 거제도에 뜬금없이 일어난 사고의 사망자는 유명 너튜버 쭈미. 저격 방송을 해온 그녀의 스타일과 현장 증거로 미루어 경찰들은 타살을 의심하지 않았는데, 하지만 목격견의 생각은 다른 듯 보입니다. 참고로 이 드라마의 제목은 개소리입니다. 아니 이게 드라마 제목이 개소리 같다는 게 아니라 진짜 개소리라고요. 아무리 그렇다는데 이들의 개소리는 증거가 될 수 없었고. 야! 걔들 안 치워? 똑바로 하래? 소피! 이리 와. 뭐 하고 있었다. 응? 그때 이 상황을 해결할 남자의 등장. 남자가 죽였다. 이순재 선생님? 네, 설마 애니멀 커뮤니케이터? 네, 수사 마무리하겠습니다. 잠깐요. 이거 X 아니에요? 허, 이순재 선생님이시네. 뭐야, 드라마에서도 이순재 선생님이셔? 개소리를 전해들은 선생님은 살인 사건이라고요. 사건을 해결합니다. KBS 수목 드라마. 이 뭔 개소리야? 얼마 전 서울의 한 드라마 촬영장. 오랜 세월 안방 극장을 지켜온 순재는 차기작 호위무사 준비에 한창이었는데, 아이돌 출신 주연 배우 현타에게도 그 성격을 보였고. 아니 이것이 다 무엇이오? 달달하면서도 짭짤한 것이 도저히 먹는 것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네 내비냐? 여기서 노래할 거야? 비트박스 넣어줘. 괜히 밑보인 현타는 순재에게 계속 구박을 받고. 선생님 이건 잔. 나 같으면 사진 찍을 시간에 대본이라도 한번 더 보겠대. 결국 주연 현타는 이순재에게 악감정만 쌓이게 되고. 이순재랑 더 이상 못해. 뭐? 나보고 하차를 하라고? 대선배를 하차시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놈이야? 현타 그놈이냐고? 이번 드라마 현타 덕에 편성도 받고 광고도 완판되고 해외 판매까지 대박쳤습니다. 그래서 돈 안 되는 늙은이 필요 없다는 거야 지금? 인기 많고 돈 많이 벌어진 놈들만 연기하라는 거냐고? 속상해도 현실은 차가웠고 순재는 분노를 참키며 촬영장을 떠나려 하는데, 그때 갑작스런 소변 시도. 야 나 내게 급한데. 화장실이 많지 않은 촬영장은 노인에게 있어 지옥과 같았고, 결국 순재의 선택은 커다란 현타의 차량 그 사이 골목에서 천국을 맛봅니다. 하지만 이 선택은 일생일대 최악의 선택이었고. 전국에서 모인 감수성 예민한 현타의 팬들에게 감수성을 파괴하며 현타를 안겨줍니다. 이 사건 이후 순재는 나락을 겪게 되고. 야 이순재가 오늘 산다! 아니 그래도 방향이 뒤라서 다행인데. 그렇게 잠시 거제도의 한 별장으로 몸을 숨기게 됩니다. 그곳에서 순재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던 도중 기이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깜짝 놀랐네 이 쌍미 개. 마치 운명처럼 순재 앞을 막아선 대형견이. 어우 거죽하네. 미안하다야. 말을 합니다. 당연히 이상한 경험을 순재는 온전히 믿을 수 없었고. 어? 뭐야 이거? 내 머리 잘못된 거 이거? 버락 오바마, 도널드 트럼프, 조 바이든. 아 이상 없는데. 그때. 지금 네가 고려시대에서 왔다는 거야? 자신의 역할을 차지한 그 말을 믿으라고 호위무사? 동료 김용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혼날까봐 이러는 거지? 아니 용건이가 저기서 뭐하고 있는 거야? 젊은 왜 내 역할을 해? 가뜩이나 평판도 바닥이 됐는데 일까지 동료에게 뺏겨 기분이 안 좋은 상황에서 그 당사자가 집에 찾아옵니다.
뭐야? 아, 네가 여긴 왜 와? 참, 여전하네 순재형. 아니, 내가 못 올 때 왔나? 아, 여기 반이 내 건데. 사실 용건과 순재 학연은 꽤 오래됐는데 1년 전 용건과 순재가 사돈이 될 뻔한 결혼식 당에 순재 아들 기동은 결혼식에 오지 않았고. 기동이 형한테 방금 전화가 왔는데요. 이 결혼 도저히 못하겠다고. 뭐야? 자기 찾지 말라고 전해달랍니다. 책임감 없는 기동 행동으로 불의 학연이 시작됐던 것. 아들놈 똑바로 키워. 재경아 가자. 아빠. 순재는 그날 이후 마음의 짐을 안고 살아왔죠. 아이 깜짝이야. 그 물 뿌린 거 복수하는 줄 알았네. 내가 너같이 못 빼어먹은 놈이냐? 자식들이 신혼집으로 쓰려했던 집이기에 순재는 용건을 차마 내쫓을 수 없었고 그냥 참고 지내려 하는 그 순간 소음이 선을 넘습니다. 뭐야? 용건은 동료 배우와 작가, 스태프들을 데려와 술판을 벌이고. 어머 순재 오빠 반갑다 진짜. 막걸리 사오라고 심부름 시켜놓고 다들 내빼면 나는 그런 말입니까? 잠깐, 그 초대받아서 왔다니까 내가 할 말은 없는데 집안에서 술 마시지 마. 우리 나가. 짜칠한 순재는 결국 용건의 손님들을 모두 내쫓게 되는데. 가자. 정말 짜증난다. 그렇게 시니어 벤저스는 거제도의 한 대형 카페에 들리며 너튜버 쭈미와 만나게 됩니다. 근데 쟤는 누구야? 누구? 안녕하세요. 까고 까고 또 까고 뭐든지 까는 모두 까기 인형 쭈미입니다. 오늘로 3일째 남해안을 돌며 까고 있는데요. 하필이면 쭈미의 콘텐츠 내용이 이들의 심기를 건드립니다. 무엇을 까볼까? 최근 오줌 테러로 국민 밉상 영감으로 떠오른 탤런트 이모 순모 제모 어르신이 있었죠. 우리가 마구 까서 푹 쉬게 해드렸잖아요. 이번에는 손버릇이 나쁘고 물건 간수를 잘 못하는 껄떡 세레를 까볼 건데요. 얼마 전 드라마 호위무사에서 아주 오래 숙성된 묵은 발령기를 보여준 탤런트 김모, 용모, 껌모 영감님. 이 영감님은 젊었을 때 여자 연기자들한테 어떻게 껄떡 거렸지? 그렇게 집요하게 용건에 관한 확인되지 않은 루머를 퍼뜨리자 그 이름도 김용건. 결국 용건은 화를 참지 못하고 뭐? 껄떡새? 와 대박. 네가 뭘 안다고 구라를 쳐? 네가 봤어? 용건은 무슨 용건이야? 이러니까 까이는 거죠. 이거 완전 폭력 개꼰대 그 자체 아니에요? 이봐요. 입 조심해요. 말이 심하네. 너는 너무 악질이라 안 되겠다. 너 이거 오늘 방송 내면은 너 가만 안 둘 줄 알아. 아니 어쩔 건데요? 어? 그러니까 나 건드리겠다고요? 못 건드리잖아요. 너 방송 내면 죽여버린다 진짜. 이게 정말 어? 내가 오늘부터 1년 동안 김용건 아저씨만 까줄게요. 에? 어떻게 되나 봅시다. 이게 정말 야. 결국 두 사람은 몸싸움까지 하게 되고 이 장면이 전국에 생중계되는데. 와 대박. 다음 날 숙주에 치던 시니어 벤저스를 피해 이런 꼬락살이더라군. 아이고. 순재는 인근의 한 식당을 찾게 되는데 국수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초원이 자신의 아내로 보입니다. 여보. 뭐요? 뭘 하시는 거야 소영관이? 네? 아니야. 노망 나셨나 봐. 뭐라고요? 이 아줌마 왜 이래? 아 우리 딸 아래로 훑으면서 계속 쳐다보셨잖아요. 어디서 이런 변태 같은 놈이냐고 진짜. 기분이 나빠진 순재는 식사도 안 하고 떠나고. 카드 받았습니다. 죽은 말과 닮아서 그랬는데. 하필이면 그 식당에서 또 만나게 되는 소피. 아 이놈 개 어디부터 이 양네. 아 그거 미안하게 왜 자꾸 놀라. 너 같으면 안 놀라겠냐? 뭐야? 어이 그럼 요즘 이 개랑 대화한 거야? 오유. 스톱! 뒤에 조심해! 아이고, 왜 개야 귀신이야? 한편 시니 어벤져스는 마당에 가스를 연결해 바비큐 파티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 수고한다 채우야. 어? 형 어서 와. 오빠 우리랑 같이 고기 먹어요. 아니 가방도 안 싸고 먹고 쌀쌀한 가방에 있으면 어찌자는 거야? 어이 진짜 참자 하니까 너무하네. 우리가 뭐 거지야? 그런 소리 듣기 싫으면 짐수사 빨리 올라가. 그때 국수집 딸 주원이 소피를 데리고 순재에게 오고. 여긴 어쩐 일이야? 할아버지 아침에 저희 가게에서 국수 드신 게 계산이 잘못돼서요. 12,000원을 120만원으로 끊었어요. 어이구 그래? 소피! 뭔가 냄새를 맡은 소피. 소피! 전소사건 발생 용왕등대 앞 근처 대화는 현장으로 출동바람 용왕등대 앞. 죄송한데 우리 소피 좀 부탁드릴게요. 하늘 수저를 묶어놓으면 얌전히 있어요. 부탁드릴게요. 그런데 그때 별장에서 가스 냄새를 맡게 된 소피는 순재에게 상황을 전달합니다.
뭐 임마? 야, 가스 냄새 난다. 가스? 아, 저기 온실 안에 가스 냄새 난다고. 가스 샌 것 같다. 위험하니까 저 사람도 나오라 그래. 불쾌만 큰일 나. 목숨이 걸린 일촉즉발의 상황. 아무리 개소리라 해도 일단 사람부터 살려야 합니다. 다들 나가! 빨리빨리 또 나가라고! 이제는 완전히 미쳤구만. 그 순간 채무는 끊긴 적기를 올리려 간 상황이었고. 고기국장! 고기국장! 빨리 지나가! 나가라고! 순재는 스스로 악인이 되기를 선택. 밥상 비었기를 시작합니다. 나가! 나가라고! 이러고 해보면 어떡할 거야! 대구 신이 어벤져스를 모두 내쫓고 전기가 켜지는데 다행히 소피의 말을 믿은 순재의 상황 대처 능력이 모두를 살리게 됩니다. 순재는 이 사건 이후로 반전 갔던 소피의 말을 믿게 되고. 근데 홍순경은 어디 갔나? 무전 받고 출동해서 변사 사건이었는데 용왕등대. 변사 사건? 그럼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지. 그렇게 얼떨결에 따라가게 된 두 번째 사건 현장. 사망자는 전날 용건과 싸웠던 너튜버 쭈미. 여자가 살해당한 거야. 네? 그걸 어떻게 알아? 저기 구씨가 어젯밤 사건의 목격자야. 구씨? 명백한 타살이요. 내가 봤다니까. 그 주의 증언에 따르면 쭈미는 옆에 탄 남자와 몇 시간 동안 술 마시고 얘기를 나누다 쓰러졌고, 그 남자는 쭈미가 잠들자 쭈미를 죽인 뒤 사건 현장을 조작하고 떠났다는 것. 구씨가 유일한 목격자라는 건데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게. 구씨 만나러 가자. 맨 한 곳에 머무는 애가 아니야. 사람으로 치면 김사갓 같은 애지. 아, 그래도 자주 출몰한 지역이 있을 거 아니냐. 자, 앞장서봐. 하지만 유기견 구씨를 찾긴 어려워 보이는 상황. 한편 용건의 딸 세경도 거제도에 도착하는데. 아, 죄송합니다. 아, 괜찮아요. 그런데 딸 세경은 아직도 기동을 잊지 못한 듯 보입니다. 넌 그 사진을 뭐하러 핸드폰에다 넣어다녀? 아, 이거 그냥 귀찮아서 안 바꾼 거야. 아, 이리네. 내가 바꿔줄게. 그 시간 어째서인지 거제도에 와 있는 기동은 초원의 사진을 수집하고 있었죠. 너무 귀엽다. 아, 돌아와! 얼마 뒤 기동은 일을 하러 떠나는데 앞에 트럭 뒤에 놓인 짐들이. 아이, 누가 이런 걸 여기다 놔뒀어? 어? 하필 아버지 친구들의 짐이었고. 어? 수령이모? 수령이모? 수령이모! 아, 우리 아버지 만나러 오셨나? 급하게 떠나려다 그만. 뭐야? 어머, 저 왜 저래? 어? 트럭으로 호박죽을 제조합니다. 호박. 수동! 어, 가만. 저기 저쪽에 블랙박스 있다. 어? 블랙박스. 한편 쭈미의 남자친구와 팬들은 쭈미를 추모하기 위해 모여 있었는데. 제주도에 계시다가 소식 듣고 오늘은 좀 급하게 거제도로 넘어오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쭈미를 추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용건 씨를 찾아가 진정한 사과를 받아내는 장면을 너튜브로 라이브로 할 예정인데 함께 가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오늘은 그냥 조용히 보내고 싶습니다. 팬들은 용건과의 트러블이 쭈미의 죽음의 원인이라 보고 있었죠. 한편 늦은 밤이 되어서야 구 씨를 찾게 된 순재. 저기 안에 범인이 있대. 구씨의 시선 끝엔 저기 사람들 가운데 앉아있는 안경 쓴 남자가 어젯밤 번개탄 피우고 도망간 남자래. 쭈미의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순재는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남자에게 향하고. 뭐라고 했지? 야, 너 좋은 말로 할 때 경찰에 잡수해. 너튜버 쭈미 네가 죽였잖아.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건 이순재가 김용건 실드치고 행패부리는 현장? 아니, 잠깐만. 오늘 같은 날은 카메라 끕시다. 네? 그냥 개소리하지 말고 그냥 여기서 나가세요. 그게 지금 피해자한테 할 말이에요? 연예계 퇴출되고 지금 여기 와서 화풀이 하는 겁니까? 이런 싸가지 없는 것들. 너 어젯밤에 등대에서 주미하고 같이 있었잖아? 주미한테 술 먹이고 주미가 혼합 떨어지니까 배낭에서 방귀탄 꺼내서 라이터에 불 붙여 차 안에 넣고 그 불붙인 라이터 잃어버리고, 맞지? 왜 이러세요, 진짜? 아, 자꾸 이러시면 경찰 부를 거예요. 그래, 경찰 불러. 경찰 불러 자수하고, 주미. 김영훈이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고 얘기해, 얼른. 아니, 제주도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거제에서 사람을 죽여요? 이분, 오늘 아침에 사고 소식 듣자마자 저랑 같이 제주도에서 오전 비행기 타고 거제에 도착했어요. 근데 어젯밤에 어떻게 사람을 죽였다는 겁니까? 에? 아니, 못 믿겠으면 항공사 탑승기록 한번 확인해 보세요. 댕소리로 들은 증언을 믿기엔 너무나 확고한 알리바이. 아,
할아버지. 어, 그러게. 그게 내가 직접 본 건 아니고. 증명할 수 없는 증인.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돼요. 당장 사과하세요. 하시라니까요. 빨리 하세요. 개들이 봤다고 얘기했다간 개소리하는 미친 할아버지로 보일 겁니다. 잠시 후 집에 온 순재는 신여 벤저스의 호박 파괴범을 잡기 위해 블랙박스를 봐주는데 그때 이놈이 왜 여기 있어? 익숙한 얼굴이 나옵니다. 블랙박스에 찍힌 쭈미의 남친? 다음날 쭈미 남친은 비행기를 타고 다시 제주도로 가려 했는데 그때 쭈미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잠깐만, 죽은 쭈미 폰으로 누가 전화를 하는 거야? 잠시 후 쭈미는 영상통화를 걸어오는데 살아있는 쭈미? 꿈도 환각도 아닌 진짜 현실에서 전화가 온 것이었고 몰랐어? 나 살아있어서? 쭈미야, 어떻게 된 거야? 너 때문에 목이 완전 가서 소리가 잘 안 나와. 네가 빔 보겠다는 연기 마셔서. 야, 근데 목이 나나 좀 너무한 거 아니야? 그게 무슨 소리야? 생카냐? 또 그날 밤에 나 죽이려고 차에 번개탄 피웠잖아. 경찰에서 내 비행기 탑승 기록 다 확인했어. 나 어제 오전에 제주공항에서 김해공항으로 온 거 확인됐다고. 근데 그 전날 밤에 제주도에 있던 내가 어떻게 거제에 있는 너를 죽여? 야, 그 말을 누가 믿겠냐? 그럼 이거라면 믿겠냐? 부활한 쭈미가 보인 증거는 얼굴이 찍힌 블랙박스 영상. 쭈미 남자친구는 완벽한 알리바이를 위해 제주에서 거제로 향하는 여객선 차량 칸에 몰래 타 밀항을 시도했던 것. 하지만 운이 안 좋게도 배에 실린 채무의 블랙박스에 모두 찍히게 됐고 완벽한 증거를 남기게 된 것. 분명 너 맞잖아. 너 카페리타 몰래 숨어들어왔잖아, 알리바이 조작하려고. 야, 그 전날 밤에 내 거제 왔다고 널 죽인 증거가 되냐 그게? 그럴까봐 준비한 이거 내가 너한테 선물로 줄 라이터. 남친의 라이터까지. 잃어버린 줄 알았지. 야, 이거 줄 때는 참 달달했어. 막 이니셜도 새겨주고. 준비야, 근데 너 지금 살아있잖아. 야, 어쨌든 살았잖아. 야, 다행이다 진짜. 야, 야, 내가 그날 밤에는 내 진짜 눈이 확 뒤집혀서 그랬나 봐. 어? 뭔 개소리야. 너 완전 범죄 계획했어. 야, 네가 나 버리고 딴 놈하고 붙어먹고 내 아이템 갖고 그 놈하고 너튜브도 잘해먹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았냐. 뭐 그 정도로 빡치면 이렇게 사람을 죽여도 되는 거야? 쭈미야,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 어? 그렇게 소원대로 쭈미와 다시 재회하는 남친. 쭈미가 부른 장소에 진짜 쭈미가 있네. 내가 너 죽이려고 했던 건 정말 미안하고 나 한 번만 봐주라. 어? 야, 너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줄게. 얼마 줄까? 얼마 원해? 그 순간 인피명구를 걷는 쭈미. 뭐야? 부활한 뉴 쭈미의 정체는 바로 가늘 벗고 정체를 공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너 뭐야? 이 모든 건 바로 시니 어벤져스의 계획이었고. 당신들 뭐야? 비켜! 비키라고! 정하윤씨, 안타깝지만 쭈미씨는 사망했어. 방금 당신이 자백한 대로 블랙박스 영상과 라이터, 물증도 두 개나 있고 당신이 나랑 통화하면서 자백한 영상, 또 여기 와서 죽여서 미안하다고 한 것도 다 녹화됐어. 근데 이거 함정수사 뭐 그런 건 아니죠? 아무튼 잘 아시는 분 계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좋아요도요. 그렇게 궁지에 몰린 쭈미 남씨는 결국 모든 걸 자백하고 제가 쭈미를 죽였습니다. 무사히 사건을 해결합니다. 이야, 정말로 범인을 잡았네. 죽은 쭈미 씨도 고마워하고 있을 거예요. 다 어르신들 덕분이에요. 우리가 범인을 잡았대. 아, 세상에, 얼마만에 나는 이렇게 심장이 두근거려 본 건지 모르겠어 정말. 사건을 이렇게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었던 건 순재의 두뇌와 추리력, 강아지들의 증언뿐만이 아닌. 이놈이 왜 여기 있어? 지난밤에 제주도에서 몰래 배 타고 거제로 들어왔구만. 그래서 알리바이 속인 거야. 대한민국 인류 분장사의 분장술과. 야야야야야, 아 그게 말이 되냐? 야야, 어? 뭐야? 저는 노래 들으면서 일해야 능률이 올라가는 편입니다. 되네. 우와, 진짜 신기해요. 조명으로 싹 반사시켜주면은 더 그럴 듯하지, 그지? 전 조명 감독의 조명 기술. 이따가 이대로 한번 읽어볼래요? 레전드 네. 극작가의 시나리오까지. 추가로 김용건과 이순재의 연기 코칭에. 놀랐어, 나 살아있어서. 전에 타고난 끼와 미모가 더해져 거제도 어벤져스가 됐던 것이었죠. 근데요, 할아버지는 블랙박스 영상에 찍힌 정하윤을 보고 어떻게 바로 범인인지 아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번에도 소피의 도움으로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개의 목소리를 알아듣게 된 원로 배우가 수상한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을 다룬 미스테리 코미디. 그래 내가 내 소리는 KBS에서 수목 오후 9시 50분에 방영합니다. 쟤네들 너무 아름답지 않아? 저 선생님 팬이에요. 그 웹툰 작가가 죽었다는 게 정말이에요? 맨날 살인 현장에 1등으로 뛰거네. 당근! 내 돈 23만 원! 이제 와서 내 눈앞에 살짝 내는 거야, 진짜? 아니, 대본대로 살인 났다니 그게 말이 돼? 그리고 사건 현장이 아주 엽기적이에요. 선물 상자 안에 죽어 있었다. 모방범이네. 범행 도구는 뭔가요? 펜션에서 손도끼를 잃어버렸다고 하셨죠. 몽타주! 범인 몽타주! 장미단이 자수를 했다고? 엽기 선물 드라마에서 범인이 누구라고 하셨죠?